와. 자, 여러분들, 이 친구가 싱글백 스킨크라 해가지고 굉장히 고가종인 도마뱀인데요. 비늘 자체가 진짜 그냥 엄청 독특해요. 우와, 이게 머리 같죠, 여러분들. 자, 이 친구는 호주에서 서식을 하는 싱글백입니다. 와, 보자마자 너무 이쁘다. 아이고. 어, 진짜요? 오, 안녕. 아, 너도 혀가 되게 이쁘다. 아이고, 안녕. 이 친구도 태즈메니아 블루텅이라고 하는데, 와, 이뻐요, 이뻐. 와, 얘는 진짜 볼수록 비주얼이 진짜. 와. 꼬리, 머리, 꼬리, 머리. 오, 안녕. 너도 안녕. 솜눈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? 오! 오! 조심해야겠다, 이거. 자, 이 친구는 바로 줄사장님께서 키우시는 악아기. 오, 얘 꽤 많이 컸다. 길이가 엄청 성장했네. 제가 키우는 애는 악어거든요, 이름이. 와, 저희 악어는 맨날 밤에만 몰래 먹어요. 이야. 잘 먹어요. 야, 귀여워. 아, 선생님 됐어요. 친구는 파이볼드라고 하는 늑대 거북이인데요. 여기 머리 무늬가 굉장히 독특하죠. 초고가종이라고 하는데요. 와, 이 친구를 보면 여러분들 소원을 빌으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친구라고 합니다. 와. 거북이들이 굉장히 많아요. 여기에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합사가 되어 있는데 거의 10종 넘게 여기 다 있다고 합니다. 대체 저기 어떻게 올라왔어? 자, 여러분들, 지금 여기에 알다브라 거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. 진짜 엄청나게 큰 친구입니다. 아이고. 우와, 발도 굉장히 뭉툭해가지고, 우와, 발톱이 좀 닳긴 했는데 굉장히 귀여운 발을 가지고 있어요. 친구가 알다브라종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인데, 와, 이 친구는 10살이 되었다고 합니다. 자, 오늘의 주인공이죠. 바로 머리가 두 개가 달린 쌍두 늑대거북입니다. 하... 자, 이렇게 머리가 진짜 두 개가 달려서 먹이 반응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여가지고 이 친구를 직접 수입을 했다고 하시는데요.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오는 확률도 굉장히 적은데 먹이도 잘 먹는다니까 먹이도 한번 줘볼게요. 처음 왔을 때보다 확실히 크기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. 제가 영상으로 많이 찾아봤었는데. 자, 이 친구는 루시스팅 늑대거북이라고 하는데요. 굉장히 멋있습니다. 가격대는 이제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친구이지만 한 번쯤 길러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친구 중 하나네요. 그리고 굉장히 희박한 향료로 나오는 이 쌍두, 이 친구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도 굉장히 다행이고 굉장히 신기합니다. 자, 친구들 밥 먹어보자. 쇼? 오, 두 마리가 같이 먹어요. 지금 두 마리가, 아니 한 마리가 먹이를 동시에 먹고 있습니다. 와. 자, 루시스틱 친구에게도 한번 먹이를 줘볼게요. 와, 보면 볼수록 이뻐요. 아이고,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게 좀 있네.
거의 흡사 좀비. 아까 옆에 있던 친구보다 훨씬 더 색깔이 하얀색 발색이 나오네요. 이 친구도 역시나 파이볼드 늑대거북입니다. 와, 너 나랑 갈래? 갈래? 진짜 신기하고 이쁘게 생겼어요. 눈이 되게 특이하다. 어이구, 귀 자는 거 봐. 아, 깼어. 어이구, 아이고, 웃고 있어. 씩. 어허허. 아, 얘도 깼다. 얘 턱에 살이 엄청 쪘네.